제가 이 리니지 앱을 시작하고 나서 총 과금한 금액이요. 일단 사소한 거 자잘한 거 빼고 큼직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일단 악세사리 7검기 6푸기 쌍 5용만 세팅하는데 200만원 들었고요. 그리고 6문장 만드는데 100만원 들었어요. 다음 제가 악몽의 장궁이 나오기 전에 들고 있던 게 구달장이었는데요. 그 구달장은 초반에 샀던 거예요. 초반에 제가 샀을 때만 해도 가격이 200만원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변신으로 넘어갑니다. 변신은 처음에 상점에서 처음에는 소박음을 생각이었거든요. 상점에서 주는 아크 변신 제작서 구입을 해서 실수로 아크 나이트를 제작을 해버렸어요. 아크 나이트 제작하는 순간 정신줄을 놓고 그날 하루에 50만원을 받고 해버렸습니다. 일단 활변신, 희귀 활변신 뭐라도 나와야 됐어. 그래서 그날 50만원을 썼어요. 변신에 50만원을 썼고 그리고 날 잡아서 헬바인을 꼭 뽑고야 말겠어 하고 날 잡아서 500만원 딱 했는데 하나도 안 나온 거야. 진짜 500만원어치 뽑기에서도 안 나오고 합성에서도 안 나오고 영웅이 하나도 안 나온 거예요. 뭐 근접도 안 났어. 아예 안 났어. 그래서 그날 당일날 저를 불쌍히 여겨주신 인생님과 우리 회장님과 부회장님께서 저에게 좀 도움을 주셔서 저는 변신에 총 700만원 가금을 했고요. 거기에서 결국은 케레니스 변신이 나왔어요. 영웅 변신이 하나가 나왔어요. 결국은 케레니스 변신이 나왔어요. 아주 거지 같죠? 되게 불쌍했어요. 700만원이 들었는데 영웅 변신 1개. 즉 변신에 총 750만. 그리고 변신 뽑기에도 100만원이 들었어요. 변신 뽑기 100만원 들었는데 영웅 변신 못 뽑았었어. 처음에 정말 암울했습니다. 암울한 캐릭이었어요. 그렇게 변신 750, 인형 장 100만원, 악세 200만원, 여기다가 구달장 샀던 것까지 200만원까지 해서 1350만원. 자, 그리고 그 나머지 과금은 전부 뽑기 이벤트에 다 썼어요. 뽑기 이벤트. 자, 첫 번째 뽑기 이벤트 캣나우엘의 무기상자 이벤트 100만원어치 참여했습니다. 딱히 나온 거 없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이 군터의 방어구 상자 100만원. 군터의 방어구 상자 100만원. 그 다음으로 나왔던 게 판도라의 상자죠. 유물. 첫 번째 첫 유물입니다. 판도라의 유물 상자. 유물이 12월달까지 그때 그 날짜가 언제였지? 12월달까지 날짜를 계산을 해왔어요. 제가 12시간씩 해서 이게 유물이 사라질 때까지 내가 이거를 부족하지 않게 쓸 수 있으려면 최소 400만원어치는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판도라의 상자만 400만원어치 구입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번에 이벤트가 가넷 상자가 나왔는데 가넷 이벤트 할 때는 할 생각이 없었어. 더 이상 호구짓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호구되지 않겠습니다. 했는데 이 목걸이 옵션이 그때 가넷 이벤트 할 때 도펠 목걸이가 처음 나왔거든요. 목걸이 옵션이 스톤 내성이 7%가 붙었거든요. 방어 3도 있더라. 근데 그때가 제가 반지를 쌍 유경반을 가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전투할 때 기사분들한테 스톤을 하도 맞아서 스톤 내성을 갖기 위해 이걸 도전을 해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었던 시기라서 200만원으로 스턴 내성 7%면 너무 싼 거야. 어머 저건 사야 돼. 결국은 그때 200만원을 또 쓰게 됐죠. 그때까지 뽑기 이벤트에서 뽑기로 뭐 쓸만한 거 나온 건 없었고요. 내가 쓴 돈의 한 50% 정도의 가치만큼은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 했던 이벤트가 할로윈데이 호박상자 이벤트. 그날 저는 지금까지 상자 깎이 이벤트에서 썼던 모든 지출에 대한 보상을 받았습니다. 호박상자를 통해서 악몽의 장궁을 호박상자 100만원어치 했거든요. 100만원에서 악몽의 장궁을 뽑았어요. 역사적인 순간이었죠. 그렇게 호박상자 100만원. 그 다음에 나왔던 게 예, 블루디카의 유물. 블루디카 유물상자. 블루디카 상자는 100만원어치 했어요. 그냥 유물만 살려고. 블루디카의 유물상자. 그 다음이 이번 이벤트죠. 이번에 한 거. 그 다음에 한 게 이번에 가넷. 가넷 상자. 이번 가넷 상자에서는 200만원 썼어요. 원래 처음에 100만원만 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150만원이 됐는데 민만을 그때 하나만 제작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벤트 끝나는 날 당일날 새벽에 민반을 하나를 더 해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그냥 카드 결제해가지고 그냥 생돈 50만원, 40만원이었는데 아무튼 그렇게 200만원이라고 그냥 대충 치면은 뽑기 이벤트에만 1200만원 썼어요. 뽑기에만 1200만원. 그리고 블루디카 서버 처음 나왔을 때 블루디카 서버 캐릭을 하나 만들어서 소과금으로 해야지 하고 블루디카에 30만원 정도 썼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리니지 M이 나오고 나서 캔나 무기 100만원, 방어 100만원, 판도라 400만원, 가넷상자 200만원, 호박상자 100만원, 블루디카 100만원, 그리고 이번에 가넷상자 200만원, 이렇게 1200만원. 그리고 아까 얼마 됐지? 내가 무기랑 다 해서 1350만원 더하면 2550만원에 블루디카 서버 30만원, 그리고 이래저래 뭐 야금야금 먹은 것까지 치면은 대략 2700만원입니다. 대략 2700만원 정도 썼어요. 그러면 아인값은 왜 안 더해요? 아인값은요, 상자 까서 나온 아이템들 있잖아. 내가 상자 까는데 1200만원어치 상자를 깠는데 거기서 나온 아이템들이 그래도 한 5600만원어치는 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얘 빼면은 한 500만원어치 나온 거는 거의 안 사먹었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까지 과금 많이 했어요. 여기에서 이제 많이 아낄 거예요. 최대한 아껴서 3000만원은 넘기지 말자. 내려간다 실시.